김민욱 안쪽으로 랜드리에게 아, 완전히 비었습니다. 다니엘스 랜드리에 맞대게 되는데요. 돌면서 던집니다. 백샷 오버. 박준의 패스 랜드리 커피 페이크 2회 갑니다. 외곽포 석점. 정영선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포스트업 패가 나가는데요. 네. 반칙까지. 외곽 거리가 있습니다. 차바위. 네. 전자랜드 공격 다니엘스입니다. 다니엘스의 석점포 45점 네.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쪽은 내주지 않습니다. 강상재에게 한 번 흘렸다가 올라갑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네, 골 밑으로 다시 연결하려 반칙까지 챙깁니다. 네, 김영환 선수 굉장히 치열하게 안쪽에서 몸싸움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욱이 가는데요. 김민욱의 석점. 계속해서 놓치는데 찬스를 연결 못하고요. 한 번에 아웃렛 패스. 다시 네. 늦죠. 지금 전자랜 역습이에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반대편에 박찬희. 하지만 직접을 아, 넘어간 판치. 전자랜은 부산 KT입니다. 2초, 1초 어렵게 던지는데요. 아, 들어갔어요. 네. 김민욱. 바깥쪽 조상렬 갑니다. 석점 아. 조상렬. 전자랜드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볼을 한 번 더 뺏겼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랜드리. 랜드리가 직접 올라가는데요. 레이업 서버. 네. 돌아온 김현민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빌 로건 돌파에 들어가죠. 아. 리버스 레이어. 외곽에서 차바위 페인트 존 어렵게 던져보는데 뱅크샷 성공합니다. 차바위 다니엘스 잡자마자 돌았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파츠가 던질 수 있을까요? 3초, 2초, 1초 던져보는데요. 킥이 파츠! 시작하자마자 4득점 하면서 10점 차가 됐습니다. 랜드리 석점퍼! 네, 들어가네요. 오늘 유동 감독의 어떤 수비 변화 계속해서 눈에 띕니다. 데빌 로건 로건 네. 석점퍼! 랜드리 탑에서 석점퍼! 네, KT의 공격 로건 로건 갑니다. 로건까지 네. 터집니다. 이제 스크린을 이용하죠. 정영훈이 뛰어졌고요. 골 밑에서 아, 두 선수가 뛰어올랐고 페이크로 두 선수를 속입니다. 데빌 로건 돌파에 들어가네요. 로건 파츠 앞에 두고 있죠. 다니엘스 차바이 3초 2초 1초 돌파에 들어가 블락샷. 다니엘스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뛰어줍니다. 안쪽에서 파츠 마무리. 박찬희와 파츠의 아이컨택이 됐죠. 코너까지 갑니다. 잡자마자 캐치샷 석점. 네. 볼 투입 랜드리 마크스 랜드리가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차바위 4초 3초 2초 빼줬고요. 갑니다. 외곽포 들어갑니다. 수비 바뀌고 더블팀 들어갔는데 안쪽으로 볼 투입 박찬희 밖으로 빼입니다. 외곽 가는데요. 외곽포 석점포. 베이스라인 타고 가면서 패스 연결 2득점. 타이탄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뛰어봤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샷클락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 부산 KT와 인천 전자랜드인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108대 92로 인천 전자랜드가 2라운드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